이제 메모를 다 모은 게된 건가? 5번인가 6번까지 해서 이제 해적선도 갔다 왔으니까. 나도 이전에 해적의 발자취를 조사했었지. 그건 참고가 될것 같구만. 괜찮다면 제공해주지 않겠나? 가져가요. 고맙네. 레이더의 항해 일지에도 있었네만 해적들도 꽤나 고초를 겪었던 모양일세. 하지만 그들이 남긴 해도 덕분에 우린 희망을 잡을 수 있었지. 녀석들의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내도록 하세. 타나토스의 말에 아들도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귀신의 향. 요거 하나 주려고 뭐하러 했구만. 애들 근데 왜 이렇게 모였을까?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 무기를 한번 강화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연석도 받았겠다. 에이. 주가. 어디 보자, 그럼. 올릴 순 있네. 올려, 올려, 올려. 폭발 블레이드. 오스틴 셰츠, 얘는 왜 갑자기 독일서 오라 했어? 나한테 무슨 용무라도 있어? 그 자네가 꼭 들어주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실은 최근에 이런 걸 찾아냈단 말이지. 하프? 아, 그건 에터니아 시대. 역시 그랬나. 아까 가볍게 건드려봤는데 음색은 기적적으로 현역이더군. 이걸 갖고 있으니 주위에서 연주를 졸라댄단 말이지. 오케아노스에게 도전하기 전에 기세를 돋구기 위해 한 곡이라는 식으로. 그건 나도 부탁하고 싶은걸. 아도치도 들어보고 싶지. 얘 근데 연주할 수 있나? 음악은 젬병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 확실히 내겐 음악에 재능이 없어. 하지만 악기를 연주하는 정도는 할수 있지. 요즘 들어 새삼 표길촌에 둘러보며 깨달았는데, 이곳 주민들은 모두 각자가 근사한 특기를 가지고 있더군. 거기 비하면 내가 이 마을에 사고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어중간한가 싶어서 말이야. 내가 천재 예술가라는 것은 누가 봐도 흔들림 없는 사실이나, 그렇다곤 해도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야 짐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런 나라도 조금이나마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연주를 선보일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다. 장하네.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연주 들어보고 싶네. 그런 말까지 들으니 생시 물러설 수는 없겠군. 하지만 여하튼 내겐 음악에 재능이 없어서 말이지. 가능하다면 어딘가에서 악보를 조달해 주었으면 좋겠고. 악보란 음악의 설계도. 그것만 있다면 이런 나라도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연주를 할수 있지. 그리고 이 하프는 에타니아 물건. 기왕이면 에타니아 시대에 악보를 쓸수 있었으면 해서. 아하,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었던 거구나. 악보라. 에타니아 시대라면 확실히 읽긴 한데. 어쨌든 찾아볼게. 그래, 잘 부탁하지. 갑자기 이렇게 퀘스트를 떠넘기네. 그래, 그러면은 뭔진 몰라도 퀘스트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게시판. 있긴 있네. 그래, 얘도 참 마을에 왔었지. 거대한 숙적은 뭐야? 오케아노스 말고도 또 뭐가 있다고? 세상에. 어딨냐? 얘기해보자, 그래. 뭘 말하는 거야? 아들과 사하도 자네 둘만. 얘들 왜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뭐라고 하지? 그래서 아들은 이야기했는데 왜 내가 불려온 거요? 내게 오케아노스 말고도 숙적이라 불릴 존재가 있다고 적었네만. 무엇을 숨기려? 그놈은 바로 물고기라네. 물고기? 물고기라면 낚시해서 당했다는 거요?
그렇지. 이게 실로 성가 신상대였단 말이야. 꼭 자네들이 복수해줬으면 한다네. 낚시. 이거 진지하게 나와놓고 실없는 이야기라서 미안하게 됐구먼. 뭐 어떻수? 긴장만 해봤자 소용도 없고. 상대가 대체 어떤 놈이길래? 너무 멀리 하자면 피라루로 보이네만. 무려 5매 라이나 되는 거구를 자랑하는 대물일세. 5매다. 오, 그거 진짜 엄청난 괴물이구만. 그리고 너무 신출귀몰하더만. 아무래도 배로가 찾아낸 모양이다군. 지금 이때를 놓치면 이제 두번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도 바깥에 나가 낚시를 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부탁한 거였구려. 그래서 자 뭐하면 다 함께 먹으면 되는 거요? 그럼 물론이지. 낚시라면 사냥감은 먹어야지 않겠나. 그래서 아돌, 부탁해도 되겠는가? 한번 보고 싶긴 하네. 500원짜리. 역시 자네의 호기심은 끝이었구먼. 참고로 녀석은 지금 물과 숲의 언덕이 있는 연못에 있다네. 거기엔 늘 대형 고대종들도 있으니 갈 때는 모쪼록 몸조심하게나. 낚시를 해오라고. 아, 여기 사이좋게 있구만. 애는 어디 갔냐? 아, 여기 있구나. 잘 있구만. 퀘스트. 소재야? 뭔지 몰라도 있나? 있네. 마무리해. 뭔지 몰라도. 에드는 중간까지 진행됐던 벤의 옷 바느질을 재개했고, 딱 보기에도 훌륭한 솜씨로 순식간에 완성했다. 멋진 꽃가 오신걸. 훌륭해. 뭐니 뭐니 해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는 옷이니까 나도 평소보다 더 힘을 냈거든. 참고로 붉은색에는 앵마기로 쓰임에도 있지만 그보다도 아저씨가 떠오르는 색이라 그 색으로 정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 막 나중에 싸돌아 다닐 텐데. 그래, 이 애는 꼭 자네처럼 용감하게 자라주었음에서. 그리고 이건 앨리슨과도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괜찮겠어? 앨리슨. 물론이지. 좋아, 그럼. 아도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어? 제가요. 중요한 역할이라는 부담을 지운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아돌, 자네는 틀림없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그래서 꼭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어. 아 참, 뭐 이런 부탁을 할까 그래. 아, 지금 내가 골라주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떠드는 거야? 금방 생각하는 거야? 예? 호프랑 루크? 아유, 호프는 맥주가니까. 맥주 같은 걸 루크 할래. 루크라. 멋진 이름인걸. 응, 정말로. 아, 또 우렁차네. 좋아하는 것 같구만. 아이도 마음에 들었나봐. 그래, 잘 됐구나, 루크. 그건 그렇고 표육촌의 빛이라. 우리뿐 아니라 아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해주다니. 그래, 더없이 행복한 일이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나도 정말로 고마워. 앞으로도 루크와 우기를 잘 부탁해. 임무 완료. 그거 참 부담스럽게 안 해. 호감도가 올랐다. 액세서리인가 이건? 뭐지? 모험군인가 설마? 모험군 아니고 악세구나. 나중에 확인하고. 그럼 퀘스트는 또 없는거지?
없겠지. 낚시랑 요거 악보 둘만 남았으니까 남아있는 애들이랑 마저 대화하고 어디로 가야 되냐. 나 그럼 원숭이도 한번 찾아가 봐야겠구나. 아무튼 이것저것 해보자. 네 거였구나 이게 아이언 너클. 바드르. 꽤 길든 너클이네. 게다가 신기하게도 손에 착 붙는걸? 확실해 이건 상당한 곳에서 쓰던 물건이었나본데.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시신에서 발견했다고는 말하는 게 낫겠고. 뭐? 네가 명검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각 같은 거지. 어쨌거나 이거 좋은데 당장 대장 꺼내서 강화해달라고 할까? 그러면 고대종한테도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을 거야. 맞다. 테스트할 겸 간만에 네 탐색을 돕는 건. 너 그러고 보니 보존할 식재료 조달을 부탁받았었지. 북부에 좋은 곳이 있는데 독이인 나중에 같이 좀 가주지 않겠나? 사그. 바쁘댄다야. 이봐 독이 탈출선 자제 말인데 역시 모자라. 시간 나오는 얼굴 좀 비춰. 다음 분담을 정해야 하니까. 후이나도 찾아? 빵대까지 오라고? 미안하다 아들. 이쪽도 여러모로 바빠서. 대단이야. 뭐? 왜? 어서 이렇게 됐구만. 이 활기 그 뭐냐 오랜만에 옛날 아지트가 그리워지는걸. 고반 두목에 도착된 녀석들도 하나같이 마음씨 좋은 녀석들이었는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게 있으면 일도 순조롭겠구만. 아들 고맙다. 유용하겠으마. 에스텔리아에 있는 친구들을 떠올린다고 대단하구만. 딴 거 이벤트 대원 더 없는 거지? 얘 다네한테 팔씨 좀 줬대요. 아무튼 된 건가 이걸로 너? 어르신 여기 있었구나. 어르신만 얘기하고 가자. 이걸 또 깜빡하고 있었구나. 아더르니 왜 이렇게 빼먹는 게 많냐? 뒷부분 궁금했었는데 어디에도 없었다. 감사 정말로 기뻐. 뭔 이야긴데 이게. 아내와 아이를 위해 열심히 싸워 어떤 어려움이라도 가족을 위해 극복해내. 이거 읽는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 리크타도 가족들을 위해 표육천의 모두를 위해 노력한다. 착하구만. 까짓고 오빠로 쓰라고 한번 해줘. 귀엽구만. 받은 책 바로 읽는다. 읽으면 뭐하다 아도로빠한테도 빌려준다. 공감도가 다 찾고 스탯도 오르고. 이제 정말 다 했겠지? 빼먹은 거 없겠지? 응. 하나 원숭이 이게 아니라 원숭이 뭐야 낚시가 저기라는 건가? 원숭이도 잡아야 되고 메인은 이쪽이고. 원숭이한테 가보자 일단. 아프다.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아프다는 게 그만. 겨우 할 것 같네. 분명 이렇게 힘을 해방해서 드래곤 웨이브를 습득했다. 버프 같은 거야 아니면 범위기야? 잘했다.
응, 감사. 그건 그렇고 너희는 소질이 있다. 나도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 나하하, 다들 다행이다. 스승님 칭찬한다. 거의 없어. 그거 영광이로구만. 맞아. 아돌과 저희 차례는 아직이지만 이렇게 된 이상 뒤처질 수는 없겠고. 스승님 얘기에 기대하고 있겠다. 다음엔 가장 험한 산 정상에서 만나도록 하지. 어허허. 다음에 봐. 호감도가 올라? 원숭이 호감도가 오른다고? 세상에. 저게 오메다 짝이라는 거 아니야? 잡아가자, 잡아가자. 거의 뭐 상어 사이즈인 것 같은데. 아우, 우와, 단단해. 단단해야 돼, 무거워야 돼, 묵직하다야 돼, 뭐라 해야 돼, 이거. 와우. 골든. 고생 좀 하겠는데, 이거. 이야. 아. 손가락 아파. 이야. 이야. 좀만 더. 끝. 보르다토. 오메단 안 되는데? 아무튼 잡았고. 징그럽네. 이놈의 타나토스 영가님이 얘기했던 피라루. 아하, 확실히 엄청나구만. 아버님 기뻐해, 신나. 어떤 경위로 이렇게까지 크게 흥미롭군요. 나도 이렇게까지 큰 물고기 처음 보는 것 같아. 빨리 돌아가서 알려줘야겠군. 얘가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뭐 일단 가봐. 뭐 내 느낌이 맞겠어 설마? 물고기도 잡았고 그러면은 퀘스트는 다 끝났겠지 걸로. 자, 내 숙적을 잡아다줬구먼. 그럼 당장 조개에서 먹도록 하세. 만나베 얘가. 이렇게 아돌리랭이가 준 거드 피라루를 타나토스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엄청난 양이긴 했지만 다 함께 나누어 멋지게 먹어치웠다. 어떠냐? 요리 만족스럽더냐? 그럼 다행이구먼. 헌데 역시 여럿이서 먹는 식사는 좋구먼. 뭔가 듣고 싶은 표정이로군. 우린 이미 한 솥밥을 먹은 사이니까 사양할 것 없다. 리코타 얘기를 해야 돼? 딴 사람 얘기를 해야 돼? 까짓거 이걸로 하자. 어디 보자. 있다고 하면 있긴 하네만. 허나 착각은 말아주게나. 딱히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세. 난 옛날부터 탑업에만 목숨을 불태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 때문에 좀처럼 정착하기가 힘들다고나 할까. 뭐 늙으면 여러가지 있는 법일세. 참고로 이래봬도 나는 꽤 인기가 좋은 편이라서 말이야. 지금도 연인 후보라 몇몇 사람이나 있지. 대단하시구만. 근데 쟤네 쪽은 어떤가? 팔에 매달려 있는데. 이거 웬걸, 쟤네 참 순진하구만. 뭐 괜찮네, 조만간 천천히 들을 테니.
점도가 올랐다. 은재, 묘야, 경험치야. 다 됐지 이제? 그럼 이제 스토리 진행 좀 해볼까?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밀려있나? 해봐 해봐. 왜 정권 지르기 뭘 알려주는 거야 지금. 아이고 힘들어라. 너무 단단하지 않냐? 아, 어떻게든 됐군요. 분명 아까 이렇게 이렇게 래피드 템페스트를 습득. 어휴. 훌륭하다. 그럼 이제 훈맥이랑 아돌만 남게 된 건가? 다음은 영원한 대평원에서 만나도록 하지. 감사. 아마 순서 봐서는 아돌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바다 이쁘다. 가보자. 대평원은 어디야 근데? 여기구나. 여기가 목적지인 공중회랑이야. 옛날엔 이 회랑 저편에 장대하고도 아름다운 왕궁 입구가 있었지만 저기 있는 건 그 수정석인 듯한데. 해 왔었던 데잖아. 여기서 또 과거 탐방을 해야겠지. 조사한다.